한참입니다. 그래서 저도 깻잎은 보이지만 고구마, 줄기, 김치를, 줄기 장아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요리입니다. 고구마, 줄기 장아찌입니다. 자, 보세요. 고구마 엄청 줄기 많이 장아찌를 했습니다. 만들겠습니다. 이게 엄청도 쉬워요. 끓는 물에 고구마 줄기를 소금 한 숟가락 넣고 3분간 데쳐가지고 찬물로다가 재빠르게 헹궈가지고 물기 쫙 빼놓은 겁니다. 요게 물기 쫙 빼놓은 겁니다. 요 색상은 이렇게 변해 있지만 나중에 괜찮아요. 장아찌 만들면. 그리고 재래된장, 제가 직접 만든 된장입니다. 요걸로다가 한 국자, 요 국자로 제가 한 국자를 퍼왔습니다. 요게 제가 직접 만든 재래된장입니다. 자, 재료들 보세요. 청고추 그리고는 준비했습니다. 미리 아삭이고추로. 장만한 통에다가 이 고추를, 홍고추하고 청고추하고, 저는 청고추를, 요거를 아삭이고추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요 밑에는 요렇게 가위로 잘라주고, 요거를 홍고추를 쪼짝 깝니다. 이렇게 깔은 다음에 요 위에다가 고구마 줄기를 놓고, 1kg 보다 저는 이제 고구마 줄기가 많아서 2kg 준비했습니다. 요렇게 쫙 통에다가 이제 깔고 잘 보세요. 요렇게 깔고 엄청 쉬워요. 고구마 줄기 장아찌 만드는 방법. 고구마 줄기를 2kg를 쫙깐 다음에 저는 이제 2kg를 했는데 그 위에 또 깻잎이로다가 한 들깻잎 한 30장 정도 넣으면 되는데 저는 들깻잎도 많아서 한 40장 정도 위에 쫙 깝니다. 이렇게 통 위에다가 들깻잎도 쫙 깔으세요. 그리고 요 위에다가 요 양념 물 해놓은 거를 부어주면 됩니다. 엄청 쉽죠? 요게 은근히 맛있어요. 밑에는 고추 깔고, 고구마 줄기 준비해 놓은 거 넣고, 그리고 요렇게 깻잎 쫙 깔은 다음에, 깻잎, 저는 깻잎도 많아가지고 40장을 위에다가 깔았답니다. 이렇게 깔은 다음에 엄청 쉽죠?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가르쳐 드릴게요. 고구마 줄기 1kg 분량할 때, 고구마 줄기 장아찌입니다. 여기에, 집 된장이로다가, 재래 된장,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만든 된장, 한 국자 넣었어요. 밥 숟가락으로 두 숟가락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한 국자 넣고, 그 다음에 진간장이 2컵 반 들어갔고요. 요 양념 소스에 진간장이 2컵 반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식초가 1컵 들어갔어요. 종이컵 분량입니다. 그리고 진간장이 2컵 반 들어갔고요. 식초가 1컵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설탕이 2컵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물엿. 저 같은 경우에는 물엿을 집에서 만들기 때문에 물엿 1컵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멸치액젓도 제가 1컵 넣었습니다. 그리고 소주는 조금 넉넉히 넣었어요. 소주 1컵 반. 이렇게 해갖고, 양념 소스에 요거 위에다가 이제 부어줄 건데요. 제가 한 손으로 핸드폰 위로다가 영상 찍는 거라 요거를 끄고 위에 부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온에 보관한 다음에 전자장가에다가 김치냉장고나 이런 데다가 보관하고 드세요. 이렇게 제가 이제 한 손으로 영상 찍어서 영상 끝 하면서 위에다가 부어줄 겁니다. 여기 몽글몽글 보이는 거는 된장이에요. 된장은 보여도 괜찮답니다. 그래서 깡 눌러주면 되고요. 오늘의 고구마 줄기 장아찌 영상을 마치면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엄청도 만들기 쉬워요. 그런데 요거 고구마 줄기 제가 껍질 벗길 때요. 끓는 물에다가 살짝 데친 다음에 벗기니까 잘 벗겨지더라고요. 시간 투자했습니다. 요거 딱 만드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예, 오늘의 영상은 고구마 줄기 장아찌 만들기입니다. 고구마 줄기도 옆에 보이죠? 요렇게 해가지고 맨 밑에는 고추점 깔고 그 다음에 고구마 줄기 깔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깻잎 깔고 요렇게 해서 고구마 줄기 장아찌를 만들었습니다. 질기지도 않고요. 먹을 때 아삭아삭하면서 특별한 맛이 있답니다. 영상 끝.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구마 줄기 장아찌 만들었습니다. 영상 끝. 고구마 줄기 보이지 않게. 다 완성입니다. 요게 이제 20일 동안 실온에서 보관했다가 자, 여기를 한번 이렇게 들으면은 고구마 줄기도 보이죠? 이렇게 익으면 엄청 맛있어요. 고구마 줄기 장아찌 엄청 맛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면 더 맛있어요. 꾹꾹!